이동재 기자가 한 얘기 중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죽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진실이 됐습니다. 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발제문. 이동재 기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이철 대표는 명예훼손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철 대표는 많은 사업가들이 그러하듯 동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수년 전부터 쌓여온 고소고발 사건이 많습니다.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어 경찰도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던 이 고소고발 사건들을 검찰은 채널A 사건 보도 이후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철 대표가 현재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이 7건 정도라고 합니다. 제보자 X 역시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세련에서 채널A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제보자 X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종결하지 않고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검언유착 사건의 보도와 관련해서 기소됐고요. 최근에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이철 대표와 제보자 X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이모 변호사의 처가가 최근 뜬금없이 세무조사가 시작돼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더 죽는다. 예. 그때 아마 제보자 X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마 사실일 거다. 나중에 보자라고 했는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보여주는 보도였죠.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개혁돼야 된다. 왜 개혁돼야 되는가? 이거를 여실히 보여준 보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평합니다. 네.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추락해 있는가? 네. 기꺼이 자신들의 사적 욕망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람 하나 간단히 협박해서 네. 죽일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제 발제는 2017년 3월 11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고 이용마 기자가 했던 얘기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요.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면요. 재벌의 문제, 관료의 문제, 기업의 문제, 노동의 문제, 그 모든 사회적 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